F-1950 바나, 미 군용 이제 바나로 뭐,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바나죠. 요거 이제, 체크밸브 뭐, 구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었고, 제가 봐도 체크밸브가 조금, 바나는 너무 좋은데, 체크밸브가 좀, 조금 안 좋아요. 생각보다. 바나에 비해서. 요 보면 스프링도 스프링 같지 않고 이거 스프링이 조금만 세면 펌핑이 안 되고 요 체크밸브 홀더도 너무 길어가지고 스프링 길이를 홀더 때문에도 조절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애매하고 이게 좀 많이 튀어나오는데 이 조립된 상태도 아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화끈한 방법으로 좀 한번 바꿔보려고 이제 제가 교체하는 동영상을 올려드리는 거고요. 여기 보면 구멍이 아주 조그만하게 하나 있어요. 공기가 이 조그만한 구멍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거 뭐 펌핑이 전혀 안 돼요. 힘만 들고 이거 뭐 에어 빠지는 소리만 나네. 체크밸브 고무가 안 들어갔네. 고무를 교체를 안 하니까 이 펌핑이 먹지를 않는데 요거 체크밸브 똑같은 방식인데 체크밸브 요 형태만 다른 걸로 지금 바꾸는 거고 요 체크밸브 팁까지 똑같은 거예요. 뭐야 체크밸브 이제 모양만 다른 걸로 바꾸는 거고 요거 한번 바꿔볼게요.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. 체크밸브 빼주시고 이것도 보면 이렇게 지금 현재 4mm 정도가 튀어나왔죠. 여기 지금 다요. 체크밸브로 자꾸 때리는 거예요. 이게 펌프가 원래 이제 오리지널이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. 자 이렇게 빼시고 또 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만 남았는데 장갑을 끼고요. 여기 뺑 눌러 가열해 주시고 안쪽에서 그럼 봉으로 툭 치면 빠져요. 빼보겠습니다. 땡기면 토치가 뭐 확실하죠. 안 꺼져. 확실하긴 했구나. 야, 너왜안 꺼지냐? 아, 예, 장구장이 있어요, 이거. 올라리? 에이, 자식. 넌 빠지고. 이렇게 체크밸브가 빠지면, 예, 이거 팁 보면, 팁은 똑같아요. 방식은 이제 면적을 좀더 넓게 납을 고루 이제 매길 것이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납땜을 하는데 납땜하는 방법은 요 팁에 체크밸브 홀더를 잡아주시고 조립을 한 다음에 땡기면 터치를 하나 다시 수비하고. 다시. 또 이제. 플럭스예요. 플럭스에 납이 묻을 위치만큼만 플럭스를 이렇게 발라주시고 이 정도 이렇게 발라주시면 이제 안에는 이제 플럭스가 묻었겠죠.
요걸 그대로 채워서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세요. 플러스가 고르게 이제 그요 아래 팁에도 묶게. 이렇게 됐죠. 그러면 요런 납을 끊어서, 안 끊어져. 몽키도 이게 뭐 마음에 안 드네 이거. 이렇게 뭐 많이 필요 없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다 넣어주면. 요렇게 이제 원타고 요렇게 지금 납이 들어가 있어요. 요 넣고 살짝 누르면서 여기가 이제 밀착이 잘 되게 누르면서 또 봉을 가열해주면 납이 삐져나와요 이제. 플럭스만 있으면 뭐 이렇게 납땜이 쉬울 수가 없어요. 납이 이제 고르게 이렇게 삐져나오죠. 이걸 안에서 이렇게 비춰보면 납들이 잘 녹았는지 안 녹았는지를 볼수 있죠. 납이 지금 열을 좀덜 가해서 덜 녹았는데 안 식었어. 아, 칙칙이 갖다 뿌려야 되는 건데. 오, 뜨거! 아, 여기 보시면 이제 납이 고르게 이렇게 다 먹었죠. 아, 예. 식지를 한 번, 날이 더워요. 자, 다시 한번 가열해서 그대로 놓겠습니다. 시켜보겠습니다. 찬물로 식혀왔고요. 나비 이제 이렇게 먹으면 안에서 이제 뭐 봐도 나비 가장자리에 뺑 둘러서 잘 들어갔고, 아까 뭐 실제 본 거하고 똑같이 이제 나비 플럭스 받는 자리로 이렇게 동그랗게 되겠죠. 요 체크밸브 이제 한번 조립해 보겠습니다. 체크밸브는 이제 우리가 그 익히 잘 아는 틸리 거죠, 틸리.
여기 보면 공기구멍이 4개예요. 그만큼 거의 크기도 비슷한 공기구멍이 4개나 있으니 공기가 잘 빠져나가겠죠. 펌핑이 그만큼 잘될 수밖에 없어요. 마음이 바쁘니까 이거 뭐 나사 체결도 잘한대. 아, 연막 그렇다 치고. 아, 이거 뭐 펌핑 한번 해볼게요. 안 되냐? 조립을 다 했고요. 뭐얘 생방송으로 찍으려니까 생각만 치로 잘안 돼요. 이거 펌핑 한번 해볼게요. 예, 이 소리 뻑뻑뻑뻑. 콜맨 아니죠, 틸리에서 나오는 이 소리죠. 아마 이거 10번만 하면 기존에 있던 거한 40~50번 하는 거하고 거의 맞먹을 거예요. 요 이제 누르면 기존보다 한 1mm 정도가 더 커졌어요. 근데 이거 풀러보면 다행히 안쪽에 나사가 여유가 많아요. 그래서 잘라도 충분히 할수 있고, 뭐 굳이 이제 오리지널 스타일로 가시면 굳이 안 잘라도 뭐 기존하고 별반 차이 없이 이렇게 쓸수 있고. 체크밸브가 불안하거나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. 감사합니다.